지리산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 있는 지리산 중산리 계곡에 왔습니다.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비롯된 계곡이 바로 중산리 계곡입니다. 길이가 총 5km 정도 됩니다. 시작에서부터 쭉 중간중간 올라가면 수많은 용초와 수많은 바위, 맑고 깨끗한 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엄청 달게 넓은 계곡, 그리고 계곡 모든 중에 이렇게 아름다리 바위들이 계곡을 꽉 메우고, 이 아름다리 엄청난 크기의 바위들, 이렇게 메우고 있는 계곡이 중산리 계곡입니다. 완전히 뜨거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중산리. 이 계곡에 수없이 많은 용소와 폭포, 그리고 아는 사람만 가는 숨겨진 폭포도 있습니다. 그 폭포들을 찾아서 왓산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계곡 사이에 펜션, 그리고 실다리들이 수없이 줄져 있습니다. 계곡은 뜨겁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엄청난 폭이 있습니다. 강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강폭이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산리 계곡은 일단 모든 지리산의 근원에서 중앙에서 천왕봉에서 늘어나 그 물줄기 엄청난 그곳에 힘을 받고 계곡의 각도가 있어요. 산리 계곡 어느 정도 각도가 있냐, 여기서 만들어진 물의 힘이 바위를 치고 계곡을 치고 밑으로 흘러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줄기에서 중산리 계곡 하부부터 지금 서서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때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왔다의 기본적인 촬영 시스템. 아, 중간에 올라가면 이렇게 또 엄청난 폭포와 물, 아니 계곡을 꽉 깨워 엄청납니다. 위에서 내려온 중산리 계곡을 더 엄청난 물의 양과 바위와 그리고 계곡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와, 보세요. 중산리 계곡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저 바위에 그래도 이 시간에 와, 저 용서 보세요. 바위를 치고 내려가는 저 계곡의 힘, 물의 힘. 그래도 하부 쪽에는 물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펜션들이 편리하게, 여기는 산청에 있는 중산리 계곡의 대피소입니다. 물난리 갈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위에서 또 계곡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의 양과 바위와 계곡의 힘, 그냥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펜션과 숙소,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아, 물 계곡이 그냥 폭포로 따로 있습니까? 이게 다 전부 다 용서고 폭포고 그렇습니다. 폭포의 이름이 일일이 중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수십 수백 개의 폭포 용소들이 이렇게 중산리 계곡에 곳곳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좋은 폭포 위로 올라가면 도곳 증거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또 계속 올라갑니다. 중산리 계곡 모든 계곡을 샅샅이 구석구석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좋네, 저거. 우와. 완전히 그냥 따봉입니다. 이건 뭐 폭포가 물이 확 씻고 쓸고 내려간 그런 느낌을 확 보네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보시면 저 펜션들에 식사를 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멋있죠. 그 밑으로 저 엄청난 수량을 가진 흉살리 계곡에 저 폭포와 용소와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선이 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민족의 영산, 아픔이 있는 이 지리산, 그것도 중간 중심에 있는 충살리 계곡, 바로 천왕봉에서 발원하여 거물이 어디로 내려온다? 이렇게 중산으로 내려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펜션 민박 하실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야영장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중산 일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 6km 정도 된다 그랬는데, 글쎄요, 5, 6km 정도 훨씬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책에 나와 있는 거는 5, 6km. 예. 계곡이 지금 보시던 것처럼 전부 다 가운데가 자갈바닥이 아니라 강 바위 덩어리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힘이 있고 뜨겁고 강한 힘을 가진 계곡입니다. 거기가 전부 다 그래요. 가운데 바위들이 전부 다 작은 바위들 자갈이 아니에요. 모래가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리 아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나보다 다 컸. 그런 바위들이 계곡에 쭉 철저하게 있습니다. 누가 다 던져놨나요? 아니,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놨습니다. 아, 바위들 보세요, 바위들. 사람은 저 사이사이에 보입니다. 보이시죠? 사람이 훨씬 작아요. 큰 바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물장구를 칠 수 있는 공간들이 널리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큰 바위가 아주 시원한 계곡에 힘을 만들어줍니다. 엄청난 요소입니다. 용소, 물. 아, 정말 좋아요, 중산리. 어디가 좋다 그래도 엄청난 바위를 지는 이 중산리 계곡. 보다 더 보려면은 거리도 커야 되겠네요. 아, 물 좋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캉스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왔어. 엄청난 사람입니다. 야, 이 바위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촬영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중산리 계곡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계곡이 굉장히 넓습니다. 강과 강, 계곡과 계곡, 옆에서 옆, 폭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전부 암석으로 된 계곡이에요. 잠시 오른쪽에 있는 저 야영장, 캠핑장을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전부 다 펜션하고 캠핑장이 다 있습니다. 왼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 위에 캠핑장이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야영을 할 수 있는, 주무실 수 있는 곳과 바베큐를 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세팅 해가지고 여기 지리산 리조트에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 어떻게 보면 수백 개 정도 야영장이 텐트가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수천 생각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시 쭉 해서 우리는 계곡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곡을 보는데, 아, 정말 계속 용소 계곡 이렇게 보네요. 아닙니다. 드디어 저는 찾았습니다. 무엇을? 계곡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계곡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삼인가요? 정답? 아닙니다. 바로 엄청난 수량의 물이 떨어지는 폭포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 봐요.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겨우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같이 해초해 주시는 분이 계셨네요. 자, 바로 밑에 보면은 저기에 속히 많은 사람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시고 계십니다. 피서를 즐기시는 거죠. 물이 콸콸콸콸 엄청납니다. 바위 사이로 저 흘러내리는 저 물, 언젠간 그 바위를 다 뚫고 내려갈 것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숨겨진 진주, 거대한 폭포입니다. 엄청납니다. 수량이. 그리고 여기저기 네 곳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너무 많아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깊이도 보시겠어요? 가운데 엄청나게 깊어 보입니다. 물의 색깔 중앙 부위에 완전히 초록색. 저런 물은 굉장히 중앙 부위가 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이 중산리 계곡에 거의 상부입니다. 텐션 더 이상 없어요. 저기가 끝입니다. 제 밑입니다. 저 폭포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보신 것이 여러분 행운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중산리 계곡은 이렇게 해서 경남 산성은 시천면 중산리에 쭉 해서 걸쳐있는 이 중산리 계곡은 천왕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비롯된 계곡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힘의 자장하는 이 물의 수량, 그리고 계곡을 쫙 뒤덮고 있는 바위, 암석, 돌, 그냥 자갈이 아니고 그냥 집채만한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계곡의 수량이 늘어났을 때 저 돌들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무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널 중산리 계곡,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계곡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텐트, 야영. 그런데 내려오면서 이 바위를 봤, 방금 지나간 바위, 이게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흘러지지 않고 저 위에 앉아있을까 잠시 생각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자,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팥빙수 하나 시켜서 부탄 것도 다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산청 중산리 계곡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왔다는 하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